지난 에피소드 이어서 같이 또 볼까요? 코드 지금 보시면은 아 이걸 처음에 다 리셋을 안 시켰군요. 그러니까 백드롭에다가 할까요? 백드롭에서 리셋 variable 세 가지가 있죠. delete all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when clicked 해서 클라우와이즈 데이터도 일단 지우고 디렉션도 지우고 스피드도 지우고 다 지워놓겠습니다. 스타트하면 깨끗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너무 지웠네요. 그래서 셋 다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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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줘야 되겠네. 아유 참 다시 어디 갔나요? 베리어블 들어서 볼까요? add 제로 에러 제로 투 클라우와이즈 한 번 두 번 세 번 두플리킷 있고 다음에 다 이만큼을 딱 두플리킷 하죠. 그래서 넣고 클라우와이즈 넣고 그리고 디렉션도 일단 초기값을 다 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스피드도 다 제로값을 일단 초기화 시키는 걸 하죠. 자, 됐죠? 자, 다 클릭하고 예, 여기서 하면 다 이렇게 됐어. 처음에 이제 1번의 스피드와 디렉션과 클라우와이즈가 됐고 여기서 우리가 얘를 먹으면은 2번이 만들어지면서 두 번째죠. 두 번째 원의 스피드 등등 정보가 만들어지고 또 먹으면은 세 번째 원이 만들어지면서 얘는 다시 여기로 위치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세 개의 정보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스피드와 클라우와이즈와 디렉션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의 딱 정벌레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야 될지 너무 멀리 가면 부딪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적당한 지점까지 적당한 시점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위치로 들어오고 또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곳으로 가도록 그래서 게임이 끝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레벨과 브로드캐스트 레벨 업 두 개를 했습니다. 레벨은 그냥 1, 2, 3이에요. 1, 2, 3. 그래서 왜냐니까 그래서 change level by 1 1, 2, 3 이렇게 레벨 값을 1, 2, 3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major2가 받는 값도 그냥 I'll receive 레벨업이 아니라 2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레벨 3는 I'll receive 3로 바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major1 어디 갔나요? 비털에서 레벨업 할 때는 브로드게 업된 레벨만 1이면 1 1은 아니죠. 2 혹은 3 하고 또한 레벨업이라고 하는 별도의 브로드캐스트로 했습니다. 그걸 한 이유가 요거 하려고 했어요. I'll receive level up 해서 레벨 2일 때 어디까지 글라이드에서 들어가고 레벨 3일 때 어디까지 들어가 준비죠. 그러니까 입장할 준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얘를 위해서 뭐 얘는 뭐 없어도 뭐 될 거는 같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있는 게 낫겠죠. 왜냐니까 자율주행 딱 정벌레잖아요. 자기 혼자서 움직여야 되니까 미리 딱 필요한 만큼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와 있는 게 맞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원의 서큘의 회전 속도와 회전 방향을 봐서 쏙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산수죠. 산수라고 해야 되나요?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의 스피드와 클라우와이즈와 디렉션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 계산식을 만들어야 돼요. 계산식을 만들어서 들어갈 타임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파트 지금 이게 파트 2잖아요. 파트 3의 주제가 계산식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파트 4와 파트 5 나중에 우리가 스크래치 코딩을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할 거는 뭐냐니까 계산식을 만들지 않고서도 딱정벌레가 스스로 계산식을 만들어내게끔 할 수가 있어요. 재밌죠? 딱정벌레가 자기가 스피드와 클라우와이즈와 디렉션을 보고 우리가 계산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트 3는 우리가 계산식을 만들 거예요.
계산 공식을 만들어서 들어갈 타이밍을 잡아서 쏙 들어가게 할 텐데, 딱정벌레 스스로 이런 계산식을 만들어내게끔,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컴퓨터로서 일종의 어떤 기술 테크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지금의 머신은 딱정벌레죠. 딱정벌레가 자기가 들어갈 시점을 언제 어떻게 정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학습이라 그래요. 학습을 거친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사과에 들어가서 사과를 따먹게 되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수히 많은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가다 부딪혀서 못 들어가고 부딪혀서 못 들어가고 게임 끝나고 그렇게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의 실수를 거친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 수백만 번씩이나 연습을 할 것인가? 딱정벌레 가능합니다. 컴퓨터는 워낙 빠르거든요. 빠르기 때문에 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 100만 번 정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파트 4, 파트 5 등에서 다룰 내용이고, 그 내용은 우리가 스크래치 수업을 다 마무리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3, 다음번 주제는 계산식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 계산식을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물론 저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계산식과 여러분들이 만든 계산식을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